일상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사용되고 있는 차별 언어. 혹시 여러분들도 이 언어를 사용하고 있나요? 차별 언어란 사람들의 다양한 차이를 바탕으로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편을 나누어 다른 편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언어 표현을 말합니다. 차별 언어의 예시를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장애인과 관련된 차별 언어입니다. 이는 신체적, 정신적 차이를 이유로 장애를 희화화하거나 비하하는 언어를 말하는데요. 예시로는 장애우, 장애를 앓다, 액구, 귀머거리, 결정장애, 정신지체, 불구자 등이 있습니다. 이를 올바른 언어 표현으로 바꾸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인종, 역사, 문화 등과 관련된 차별 언어입니다. 이는 다문화 사회 속에서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고 어느 한 집단을 비하하는 언어인데요. 조선족, 쪽발이, 코쟁이, 깜둥이, 옐로우 몽키, 결손가정 등이 있습니다. 이를 올바른 언어 표현으로 바꾸면 다음과 같습니다. 혹시 어, 이, 아, 이라는 사자성어를 아시나요? 이는 같은 내용의 이야기도 이렇게 말해 다르고 저렇게 말해 다르다는 뜻인데요. 우리는 올바른 언어의 사용만으로도 불합리한 차별을 막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타인과 나, 그리고 우리 사회를 위해 차별 없는 올바른 언어 사용을 실천해 나갑시다.